이 시간 먼저 우리 홍성건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말씀을 적당히 듣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원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적될 때에 적용이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쪽 동네가 항상 문제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또 말씀하세요.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일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그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왜냐하면 그 모든 근거가 환경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염려가 꽉 차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그것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앞날의 모든 삶에 소망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왕의 가장 신뢰하는 장관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그냥 상황만 바라보고 그 안에다가 그냥 절망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도 경험을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불신앙,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은 곧 그 다음으로는 두려움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염려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드린 바 된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다고 말한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출발한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날 밤에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통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까? 했을 때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벌써 굉장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믿는다면 나머지 못 믿을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믿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힌트를 드릴까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습니다. 1장 12절.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합했으면 이 한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온 예루살렘 가운데 등불 들고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는데, 그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 벌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을 보시냐면은 이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는 사람,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뭔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심판하겠다라고 그냥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늘 쭉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는 말은 뭐냐면 절망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늘 하는 것은,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부정적인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한숨만 쉬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만 바라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모든 면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 통해서 일어나신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기 시작하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할 때마다 돈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는 방법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3분의 2 이상이 돈을 가지고 재물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다룰 것인가 이 재물을 다루는 것이 도대체 나의 삶에 무슨 문제가 무슨 관계 있는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충성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재물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참된 것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물과 참된 것을 하나의 대조하면서 말씀했었죠. 우리가 그걸 받았습니다. 이 재물과 참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재물과 참된 것을 비교할 때는 재물은 땅의 것을 말한 것이고 참된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말씀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있는 땅에 있는 나의 재물과 이것이 하늘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시 또 말하면 여기는 보이는 세계에서 갖고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이 땅에서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이 재물을 말씀할 때마다는 거기에 연결된 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다루는 것과 이것이 그냥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다루는 이것이 땅의 것이고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이고 또는 물질이요 물질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것 것과 너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함께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말할 때 뭘 사람이라고 정의합니까? 보통 말할 때 이 보이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전체 외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것, 머리와 몸,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 다 포함해서 이것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면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걸 속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걸 겉사람 육체라고 말하고 속사람 마음 또는 정신 또는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이 둘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겉사람, 속사람 다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속사람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겉사람만 강조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강조하고 눈에 보는 걸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사람은요,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으시고 영적 세계죠. 또 말씀으로 모든 보이는 세계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은 양적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었죠. 이 사람의 놀라운 점 뭐냐면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갈 줄 알고 보이는 세계도 사는 것입니다. 양쪽 세계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만 있습니다. 모든 물질들은 보이는 것은 다 보이는 세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큼은 양쪽 세계를 다 볼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일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러면은 이 둘이 합칠 때 비로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아프면 능히 고칠 수 있다. 몸이 아프면은 약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누가 고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오지 않습니까? 환자로 왔지요. 그것이 눈이 아프든, 아니면 그것이 이가 아프든, 아니면 위가 아프든, 아니면 심장이 아프든, 뭐 여러 면에서 몸이 아파서 왔는데, 그 몸이 아파서 온 사람들의 그 몸의 아픔의 병의 원인의 85% 이상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병이 이제 몸으로 옮겨와서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제 물론 몇 가지 일들은 마음의 문제는 아니죠. 그냥 가다가 넘어져서 피가 난다든지 이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만 산에 많은 경우에 심지어 위가 아픈 경우, 머리가 아픈 경우, 또 이가 아픈 경우 다 포함해서 이것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위, 눈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뭐 머리 이것만을 고쳤으면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이 마음에서부터 온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잡초가 났습니다. 잡초가 쭉 났지 않습니까? 이거 잡초죠. 쭉 해서 이 잡초가 막 나 있습니다. 이 잡초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강하고 흡수력이 강해서 일단 잡초가 있으면 그 주변의 식물들을 다 생명, 이 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 잡초 때문에 다른 게 못 살아나는 거예요. 이래서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있는 잡초를 낫으로 딱 잘라버렸다. 그 해결됐어요. 맞습니까? 아니죠. 당장은 해결됐지만은 며칠 지나면 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뿌리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아예 땅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뽑아내면 근본적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이 아프면 그러면 몸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 끝난다면 마치 잡초에 이 땅 위에 있는 것만 자른 것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몸의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서 만약에 마음의 병이 있다면 그 마음의 병에서부터 치료해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예 소설책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거기 굉장히 많은 면에서 배울 점이 있잖아요. 그저 한 가지의 특이한 장면이 뭐냐면 이 왕비의 남동생이 있는데 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 허준에게 왕비가 특별히 부탁했죠. 그런데 허준은 하고 한 날 이 입이 돌아간 건 손도 안 대고 계속해서 약탐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아주 왕비 남동생은 성격도 거칠고 제멋대로 해서 처음에는 이 누나를 생각해서라도 체면 때문에 처음에 쓰고 쓴 이 탕약을 먹었지만은 계속해서 전혀 자기 입은 안 들어갔는데 탕약을 주니까 화가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더 엎기 시작하고 난리를 피웠죠. 처음에는 왕비는 와서 걱정하지 말고 신뢰만 해라. 이 허준이라는 의원이 얼마나 용한지 아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도 도대체 이 동생이 나을 기미도 안 보이니까 점점 왕비도 그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끝에 가서 믿어줬죠,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계속 허준은 입은 손도 안 대고 계속 약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릇을 던져버리면 또 다시 만들어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나중에 한순간 싹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은 이 허준이 알아낸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입이 돌아간 것은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아주 못된 성격과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 아픔 때문에 이것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부터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도 나중에 돌아간 것이죠. 그게 아주 제가 보면서 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의학계 안에서 모든 의학계마다 정신의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한데 언제든지 큰 영향력은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 뿌리가 있고 나온 게 있다면 뿌리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부분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 안에도 마음에서 시작해서 육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꺼내 매번 다루는 것입니다. 그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이 사람을 다루려면은 먼저 속사람부터 다루고 그래야 모든 하는 일들이 잘될 것이고 이 판단력,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몸도 강건한다는 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것이 다 이런 원칙 쪽에서 움직이는데 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보기 시작할 때에 이 재물을 넘어서서 재물을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안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다룰 줄 알아야 그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재물을 다룰 줄 알고 재물을 통하여 올바르게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이 눈에 보이는 재물을 잘 다루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먼저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출발해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까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물질이 영적 전쟁터인 것이에요. 아까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결정된다. 여러분 우리가 백마고지 그러면은 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그 한 고지밖에 안 되는데 모든 부대를 다 투입해가면서 그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지를 선점하면 나머지 모든 전쟁은 그냥 다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 갖다 거점적이죠.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인 것입니다. 거기를 잡아야 주도권을 가지면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돈도 똑같은 것입니다. 돈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다루시면서 말씀하기를 우리 아까 받은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근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건 재물은 돈을 말한 게 아니라 만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 따라서 전쟁 양상이 달라진 것처럼 이 돈을 누가 점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돈을 내가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잡는 것 방법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돈에 노예되지 않고 돈을 노예로 다루려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자는 돈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인지 늘 나는 돈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이제 돈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만몬에 의해서 붙잡히면은 이 돈이 나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돈을 섬길 것이냐 근데 돈 뒤에 있는 만몬이 나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을 또 보도록 하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든지 바로 거기에 종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주의 말씀대로 듣고 따라간다면 그러면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돈에 의해서 산다면은 그럼 나의 주인은 돈 되는 것입니다. 따라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결정하고 살아가느냐, 누가 나를 결정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난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씀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을 노예로 다룰 줄 아는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안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싸울 줄 알아야 보이는 세계를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내일까지 말씀 보면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 볼 때마다 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돈을 보지 마시고 이 돈에 의한 그 뒤에 있는 안 보이는 세계를 보시고 이 돈에 의해서 그 뒤에의 세계까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다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돈을 제멋대로 다뤄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걸려드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이 사람을 참 몇 가지 말을 좋아하는데, 이 마귀는 전문업이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것이죠. 마귀의 전문업은 거짓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죠. 창세 3장 말씀 보세요. 거짓말장이 있잖아요. 완전 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마귀가 얼마큼 거짓말하는가, 두 가지의 극단적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귀는 없다, 귀신은 없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귀신은 없다 하는 것,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또 반대로 이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은 귀신은 있는데 무지무지 세다. 이 둘 중 하나인 것이, 귀신은 무지무지 세다, 무서워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우스격이든지 그 둘 다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뭐냐, 귀신은 있는데 문제는 내가 능력은 나한테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이제 따로 문제이고요. 어쨌든 마찬가지로 돈을 다룰 때 있어서 원수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아니에요. 돈 뒤에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돈을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부터 시작해야 이 돈에 대해서 다루면서 지금 내가 돈을 다루지만은 이 돈은 곧 영적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 내가 돈에 따라서 사느냐, 또 내가 돈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보면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황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내가, 예, 이 말씀 먼저 보시면은 이제 두로 왕을 먼저 말하고 있죠. 이제 그 전에 27장과 28장 전체가 두로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또 두로 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두로 왕국이었습니다. 두로 왕국은요, 당시에 세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기는 완전히 너 자신이 완전히 망해서 사람들이 너를 기억지도 아니할 것이다 해가지고 두로라는 나라가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겨우 두로 시돈이기도 아는 것이지 그 나라가 있는지 지금도 그 땅 가보면요 조그마한 어촌으로 완전히 전락해 있어요. 초라한 한 해 동네 그냥 바닷가의 어촌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의 두로 왕국은 세계 전체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다 하진 않겠지만 27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치 이 뭐랄까요 모든 그 당시로는 이제 모든 무역은 배로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기차로 하고 또 요즘은 비행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배밖에 없는 거죠. 모든 무역들이 다 배로 해서 가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조그만 데서 모든 무역, 세계 무역이 다 집결했습니다. 그럼 무역 물품이 다 들어오고 또 물품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에스겔은 세관원처럼 모든 무역 물품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7장에 이 두로 왕국에서 어떤 물품들이 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꼼꼼하게 굉장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쭉 하면서 이 망하는 걸 말씀하다 말고 오늘 말씀 보니까 두로를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지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두로 왕을 말하면서 바로 보니까 천사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천사, 모든 천사 중에서 최고로 잘 지음받은 천사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12절 말씀에도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동산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몸에 치장한 거 보세요. 모든 보석이란 보석은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고 귀한 보석은 다 그 몸에 치장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다시 말하면 그룹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 천사들 중에서도 너는 천사장이었다. 모든 천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천사장이었다. 여러분 가장 탁월한 천사장을 우리가 아는 바로는 지금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엘이죠. 예, 군대 장관입니다. 또 하나는 가브리엘이죠. 하나의 모든 메신저인 것입니다. 예, 또 하나가 바로 이 천사인 것입니다. 이 천사는 근데 미가엘과 가브리엘보다 더 뛰어난 천사이고 이 천사는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그러면서 주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훗날에 안 것이 뭐냐면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천사로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며 너에게 준비된 것은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으며 악기를 가지면서 예배하는 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짐을 맡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부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형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지약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걸 볼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그 당시에 최고의 경제대국인 두로 왕국과 거기에 두로 왕을 말하면서 동시에 한쪽으로는 그가 가장 놀랍게 지음받은 천사장인 걸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가 끝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제일 위험한 것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부를 잘못 사용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 교만함이 드는 것이 내가 자기 굉장한 존재, 이 아름다움의 교만함, 자기 탁월함,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가장 알맞은 자리에 뒀는데 교만해진 것이에요. 이 교만과 겸손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만과 겸손의 정의는요, 이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교만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이고 자기가 있을 자리를 떠난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게 겸손이고 자기를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난 게 교만인 것입니다. 여기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는 저 정반대가 또 이 불신앙과 또 신앙이에요. 불신앙과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오해하는 게 불신앙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게 겸손이고 나 자신을 잘못 아는 게 교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 자리에 내가 있으며 또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며 그리고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 전부 다가 겸손이요 또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교만은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인 것이에요. 지으신 바된.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에게 굉장한 부를 주시고 굉장한 능력 주시고 굉장한 총명과 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면이 아름답고 그런데 이것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된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하나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래갖고서 결국 그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갖고는 제일 위험한 것이 교만 때문이었다.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약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이 물질이 많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앞에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 나간 것입니다. 잘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28장 2절에서 28장 5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인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이 갖고 있는 가장 탁월한 점은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이 두로 왕국에 특별한 축복을 줬어요. 모든 세계의 부를 다 그 안으로 모아줬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건 내 능력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이건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면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재물 얻을 능력도 지금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걸 나한테 맡긴 것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건 내 것이고 내가 했다는 걸 가지고 아주 교만한 마음 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신 이 재물이 왜 준지를 몰라버리고 정 다른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자체를 교만이다. 또 자기 자신이 준받은 이 탁월함, 뛰어남, 엄청난 능력들 이것을 주께서 주신 것도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겸손한 자리인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마치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내 것이다. 그래 사람 나를 존경하고 추앙하고 나를 높이지.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물질이 지금 어디 연결된 걸 보이기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 엄청난 굉장한 능력, 굉장한 부, 굉장한 재물, 굉장한 총명과 지혜, 이것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면을 만든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네가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늘의 재물을 주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재물을 지금 이 천사한테 줬어요. 두루 왕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뛰어난 사업 수완과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줬는데 이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래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것도 내 지혜고 내 능력이고 내 총명이고 내 뛰어남이고 내 재물이고 내 능력이고 그 순간에 이거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북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뿐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차고 계십니다. 내가 재물 줄 자가 누구인가? 능력 줄 자가 누구인가? 나의 지혜를 줄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재물은 주께 속했습니다. 모든 이 지혜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제 말씀 보았잖아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 줬다고 말하고 뭘 보고 하나님 바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또 나에게 준바된 이 모든 재물에 충성하는가? 나에게 준바된 이 모든 지혜와 능력에 충성되는가? 이 모든 건 다 주께 주신 것이고 따라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걸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겠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말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업가는 누구인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볼 때마다 그는 최초의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탁월한 사업가, 재물을 배가 시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다 줬습니다. 능력 다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주께서는 온 땅에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아시죠? 여기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명령했습니다. 넌 떠나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3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몇 개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도표로 그린다면 아주 쉽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재물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명예를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모든 지혜 주시면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죠. 그 말씀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필요하면 물질을 주고 필요하면 건강을 주고 필요하면 지혜를 주고 필요하면 능력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며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며 내가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다. 다 포함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지금요 이 어마어마한 파이프가 쫙 연결된 거죠. 이 엄청난 그리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막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를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막 붓는 것이에요. 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라이금 모든 면에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언제나 이 말씀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할 때마다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어디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은 땅의 모든 족속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온 세상, 하나님은 온 땅에 대해서 크게 늘 마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축복한 것만큼 하나님은 온 땅을 축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처럼 내가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온 족속을 축복하리라. 여기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 삼으셔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재물을 축복하고 능력을 축복하고 모든 것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 다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땅으로 가서 내가 온 열방을 축복하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이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늘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인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여기 바로 나인 것이에요. 여기 너를 축복하시고 너인 것이에요. 그럼 끝난 나와 너 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더 그와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 여러분 온 세상이요 이 주변에 이 새 가난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축복이 원하십니다. 아니 여기 3번 전체 여러분 통해 축복이 원하신 것입니다. 아니 경기도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 북한 전체 아시아 전체 그것이 인도 차이나이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이든지 그의 동남아시아이든지 서남아시아이든지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 남태평양 북미 중미 남미 전 세계 안에 여러분 주님 말씀을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으니 제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높이 뜨기를 바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과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두루 왕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걸 하셨어요.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돈을 축복하시고 엄청난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을 권세를 막 부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딱 끝나버렸죠. 일로 안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더 큰 집으로, 더 큰 차로, 더 좋은 옷으로, 아내니까 더 좋은 뭐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톱,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너한테 준 게 뭔데? 이거 자체가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은 자기 자신이 똑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떠난 게 교만인 것이에요. 자기 자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것을 이 두로 왕은 우리 모두에게 한쪽으로는 경고하시면서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온 땅으로 마음껏 또 축복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할 것인가? 그러기 시작하면요, 이 안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약속을 취하면 이 보이는 세계가 나의 것 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한 순간 여기는 모든 게 나의 현실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받은 모든 부여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주께서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실 거예요. 부여케 하실 것이에요. 건강케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할 것이고 소망 충만케 할 것이고 여러분 모든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원하든가. 이건 나에게 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로 두로 왕 같은 그 안에 안 가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약속에 나의 약속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 통해 일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 보고 이제 넘기겠습니다. 우리 김민관 선생님 나오실 텐데요. 그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세요.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데 모든 재물도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시면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받으신 이 축복을 함께 가질 것인가? 바로 믿는 자.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왜 주셨는지 알고 저 나에게 마음껏 부으신 역사를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준 이 모든 재물과 나에게 준 능력과 나의 모든 은사와 전체 다 포함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아브라함 약속 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이걸 나의 것 취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나의 것으로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내 것으로 아버지 나의 삶에 아브라함의 주권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늘을 주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의 불을 나의 것으로 취하여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 땅의 영광이 충만케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룬 데에 나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겸손함으로 취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받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또한 저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불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도록 써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거듭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소망 없었고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으로 이 초청 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9장 9절 말씀을 봤는데요. 29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멘 했다면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자손의 원어는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합법적 아들 말입니다. 이 합법적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네 가지. 내가 너에게 재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 삼겠다. 이 네 가지의 이 유업,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그걸 이을 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너, 나. 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이 계보가요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시시한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걸 믿느냐? 예,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되고 합법적 딸로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바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젠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50억 분대 내고 죽을 운명이 아니다 이거.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딸인데 내가 저 삼성그룹의 그 회장님 딸 정도 돼도 내 감격할 텐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합법적 아브라함 안에 이 패밀리로 있는 합법적인 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산 좀 있잖아요. 제가 죽고 누구에게 주나요? 그럼요. 합법적으로 내 호적에 있는 우리 유진 형태한테 주고 죽는다니까요. 내가 이웃집 아들한테 안 줄 거라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그 집 가문의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가 조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걸 믿느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내가 너의 끝되게 하겠다 지금 약속인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흥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한번 저 7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누가 이거 나의 것 만들어내는가? 7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지금 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 하나님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합법적 자손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패밀리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거기는 성부의 패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성부의 패밀리로 초청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이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스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믿음을 결부시켜라. 여러분의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이 굉장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데 우리 역대상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상. 하나님은 이 역대하 32절입니다. 32장. 역대하 3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 자라. 다시 말하면 지금 쭉 얘기합니다.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엄청난 부가 지극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 지금 소개하는데요.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줬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줬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 전체 3000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줄 재물 줄 사람을 찾는다.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저희들이 이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 받을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역대상 29장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는 거 몽땅 주님이 지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강하고 싶잖아요. 우리 크게 되고 싶잖아요. 우리 부하고 싶잖아요. 우리 영광스럽게 되고 싶잖아요. 이 모든 거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건 주님의 손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7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그것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 주겠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그것 주겠다. 크게 될 사람한테 내가 크게 할 것이고 강하게 될 사람한테 내가 강하게 할 것이며 부하게 할 사람 내가 부를 줄 것이며 근세 있게 할 사람 내가 근세 있게 하겠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참고 성경을 구절로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예.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 땅이 주의 것이다. 시편 50장 10절에서 12절에는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건강이 다 주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뭔 말입니까? 내가 모든 걸 소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것은요 여러분 성부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보았습니다. 뭐 보았습니까? 성부 보았습니다. 예, 성부 보고 성빈 예,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속부 보았습니다. 속빈 있다고 봤어요. 우리의 목표는 성부라고 말했어요. 성부. 자, 우리가 성부 되려면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은 누구에게 주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재물은 여러분 있다. 목사님 다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보이는 세계 땅이에요. 땅. 여기는 보이는 세계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에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후 하면서 우리는 생명이 되는 바람에 어떠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도 살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이 보이는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재물을 받으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재물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재물 받는다고 보이는 세계에 돈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재물 받으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무한하게
얼마만큼? 제한 없이. 얼마만큼? 네. 여러분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멍땅 다 그분 거예요. 네. 멍땅 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로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빌딩으로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아파트로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10억짜리 통장으로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금괴로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한한 재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약속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을 나의 것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것 만들어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보십시다. 지금 이 천년이 흘러오는 이 강물의 줄기가 있어요. 이 강물의 줄기는 너무 이게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년이 흘러왔습니다. A라는 가정이 있었죠. A라는 가정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면서 댐을 만들었어요. 큰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았죠. 저 물을 어떻게 쓰는지 보았습니다. 큰 댐을 만드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지혜롭다. 그 댐을 만들어서 댐에 물을 가득 받아서 저렇게 사용하니 참 지혜롭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 두 번째 가정한테 옵니다. 자, B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B라는 가정이 이 물을 어떻게 쓰느냐 보니까 또 댐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 지혜롭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댐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또 댐을 만드는 거예요. 저 댐을 왜 만드는 거 생각했습니다. 이 댐에 물이 가득 차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풀장을 만들어줬어요. 와, 제가 뭐 하는 거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댐에 물이 가득 차니까 또 보조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C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C라는 가정은 이 물을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댐을 만들었어요. 셋 다 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C라는 가정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B라는 가정은 언제 물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보조댐 만들고 또 보조댐 만들고 또 보조댐 만들어요. 그 C라는 가정은 천년이 흘러 물이 왜 끊어지냐? 끊어지기를. 늘 흘러오지. 그러면서 물이 없는 곳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 옆 동네가 물이 없어요. 이 옆 동네도 물이 없네요. 그러니 C라는 가정은요, 운하를 파기 시작했어요. 왜? 가득 넘치는 물을 흘려보내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옆 동네로 보내기로 시작했어요. 옆 동네로. 자, 여러분이 물줄기를, 이 물줄기를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분이라면, 물줄기를 어디에 보내야 된다면, 어디에 보낼래요? 왜? 왜 씨? 흘러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왜 흘러보낼 수 있게 되는가요? 이 사람은 왜 이 사람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네. 자,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요? 예, 비전이 있었죠, 비전. 물이 가득 차면 나는 물이 없는 옆 동네 운하를 파서 공급하는 아주 원대한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홍 목사님이 프로비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무엇 무엇에 공급되다. 무엇 무엇을 위하여 공급되다. 예, 무엇을 위해서? 예,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제한 없는 무한한 재물을 가지고 계신데 누구에게 공급하느냐면 비전이 있는 가정 가운데 공급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공급한다? 예, 비전. 비전 있는 개인에게 공급하고 비전 있는 가정에, 비전 있는 기업에, 비전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흘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전이 요만큼이야, 요만큼.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만큼 올 거예요. 예. 비전이 정말 이 옆 동네 정도
생각한다면 그만큼 올 거예요. 그만큼 감당할 만큼.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새 가난 교회의 비전을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 비전만큼 채우시는 분이에요. 예. 이 비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비전의 폭만 넓히게 된다면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재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은 비전 따라갑니다. 저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비전 가운데 공급되는 이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또 시간 되면 또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급급해가지고 이 보이는 재물을 다루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에 눈을 떠야 되고요. 교회와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줬어요. 이 교회가 가는 비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갈 때요, 축복하는 방법이요,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지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력자 파트너를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서 이 교회 비전들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예, 비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성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요,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왜? 성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굶고 있는 아이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성부 하나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누가 욕심이라 하겠어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부에게 특별히 명령하는 명령을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성부들이 내가 특별하게 이런 명령을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부 되어주면 고맙고 안 되어줘도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넌 성부 되어야 되고 넌 성빈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작업하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만몬이 있으니까. 우리의 성부로 가는 길을 방해하니까. 예, 이 만몬이 우리를 잡아버리니까. 예, 성부 한 사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온 땅에 하나님 사랑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홍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비전에 공급한다. 좀 무지 받았어요. 왜 받았게요? 간단하네. 하나님의 재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일단 아브라함의 하퍼스 패밀리 안에는 초대됐고, 네. 그리고 뭐 재물 받는 거 비전만 있으면 되네.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비전을 작업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어느 날 물으셨어요. 너의 비전이 뭐냐? 제가요, 그때 50억 부도났을 때라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을 얘기했어요. 일어나, 절대로 이건 안 일어날 것만 같은 비전을 얘기했다니까요. 그 제가 그때, 야, 이게 일어나겠나, 내 인생 가운데. 이만, 그래, 내 입을 크게 열어라고 했는데, 이빨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너의 비전이 뭐냐 물으실 때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요, 5,000명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50억 부도났을 때. 50억 부도났을 때 이 비전을 말한다는 건요, 이 태산 같은 믿음이 필요했다니까요. 5,000명 먹이는 거고 공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요,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믿음 크다, 믿음 커. 야, 지금 당장 10원짜리 하나 없잖아요. 당장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되는 내일 밥 한 그릇 없는 사람이요, 비전을 뭘 얘기했냐면 5,000명 먹이겠습니다, 이 비전을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0명 먹이는데요, 제가 이래 생각했어요. 아이고 답답하네, 왜 5,000명만 얘기했는고, 더 얘기할걸. 저 5,000명 먹이잖아요. 한 사람 성부 일어나면요, 5,000명의 아이들이요,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요. 이 아이들을 학교 다니면서요. 아프리카의 주역으로 일어난다니까요. 한 사람의 성부가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패밀리 안에 콜링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성부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데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겠다. 오늘 이 콜링에 여러분 응답하신 거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비전을 크게 하세요. 저 지금 무지 후회하고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오셨는데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이 비전이 다른데요. 그 자매는 5년 동안 10조 벌었대. 1조도 아니고 10조. 나 그날 집에 가가지고 무지 하나님 앞에 따졌잖아. 왜 그 10조 듣는 순간 내가 뭔 생각했냐면 4년 반 동안 100억 번 건 자랑도 아니네. 내가 아버지 나는 왜 4년 반 동안 100억이고 쟤는 10조입니까? 이러니까 그릇이 다르다. 저 할 말이 없었어요. 네 그릇에 100억 넘어 터져버린다. 이러면 뭔 말 합니까? 그릇이 다르다는데. 뭐가 다릅니까? 비전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그 잠에 지금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놀랍더라고요. 주시는 방법을 제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제가 강주에요. 2년 전에 갔어요. 강주에 2년 전에 가가지고 내가 이 강의를 내가 아브라함의 합법적 패밀리 안으로 오늘 초청한다. 누가 아브라함의 합법적 패밀리 안으로 들어올 거냐 이러니까 태산같이 다쳐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다 끝났어요. 근데 어떤 예쁜 근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성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이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불러왔어요. 성부 되면 될 만한 끈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냐, 진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분 성부 될 만한 뭐 끈득지가 있냐, 내가 사업장을 좀 축복해야 되고 이럴 게 있냐 이러니까 가정주부인데요. 이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남편이 좀 성부 될 만한 뭐 끈득지가 있냐 이러니까 남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직장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러면 뭘로 성부된단 말이지? 그런데 너무 가난한데요. 당장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한 집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뭐라고요? 평범한 회사원이고 당장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게 애는 네 마리 줄줄줄 달렸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야. 오늘 이 밤에 너를 성부로 만들겠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주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2년이 지나서 홍 목사님하고 몇 주 전에 강주 말씀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심상찮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벌써 때깔이 달라진 거야. 이상하다 이 생각했어요. 이 자매가 온 거예요. 2년 만에 하나님이 수백억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내가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그래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 다 불렀어요. 이게 뭔 얘기냐?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간사님 그때 성부로 초청할 때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성부에 이 축복을 하겠다는 음성을 듣고요 2년 만에 수백억의 자산이 생겼습니다. 이야, 제 충격받았어요. 어째 생겼는지 궁금하지요? 재정학교 때 가르쳐줄게. 와, 제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여러분 가정 한번 봐봐. 그런데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계산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네, 퍼센트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가 30배, 60배, 100배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야 나 그 자매가 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님 필요한 거 다 사주겠대. 그래 난 다 있다 그랬어요.
네가 안 사줘도 된다. 하나님이 충분히 많이 줬다. 대신에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그 자매한테 내가 반드시 하나를 부탁하고 싶은데 이거 들어주겠냐? 들어주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부탁한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부탁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좋은 땅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중에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땅이 있거든요. 네. 예, 그 땅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예. 그 자매를 불렀어요. 내가 부탁 한 가지 하자. 여러분 성부, 이 자매가 돈이 갑자기 2년 만에 수백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요, 석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석부. 자, 하나님의 성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뭘 없애야 된다? 만몬. 예, 만몬. 어저께 계속적으로 이 만몬을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 끊임없이 어떠냐면 만몬이 올 때마다 만몬의 역할이 뭔지 알고 있어야 만몬을 거절할 거 아니에요. 이 만몬이 어떻게 속이는가를, 만몬의 정체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유함,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석부예요. 석부. 석부는 세상이 돈을 줘서 부자로 만드는 사람이고, 성부는 하나님이 재물을 줘서 부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성부 되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비를 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또 정리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이라 말씀하세요. 석부가 누구이냐? 석부의 정의를 좀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석부의 정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에 속부의 정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21절입니다. 속부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첫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속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다. 오늘 보니까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건 누구 소관? 농사꾼 소관. 열매 주시는 건 누구 소관? 하나님 소관. 내가 할 거는 뭐? 내가 할 일 그 순종은 뭐? 씨 뿌리는 거. 실례는 뭐? 하나님이 하실 거. 뭐? 풍성한 열매 주시는 거. 네, 역할이 구분이 있어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데 이 농사꾼이요, 그 밭에 소출이 무지 풍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풍성하게 하나님 주셔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동안 썰 물건을 차곡차곡 재워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농사꾼의 창고는 원래 요만했어요. 그런데 왜 요만했습니까? 늘 창고는 원래요 수확량보다는 크게 짓는 게 창고예요. 이 창고 안에 늘 다 들어갔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농부를 축복하기로 결정해버리니까 이 창고가 가득 차고 엄청나게 막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이 창고 가지고 이 창고를 부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어마어마한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얻은 수확량을 차곡차곡 큰 창고에 지어놓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열흘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야. 왜 하나님이 이런 지금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어리석다는 거는 너 내년에는 농사 안 지을 거냐? 나 이만큼 또 줄 건데, 이렇게 올래 짓고 말 거야? 참 어리석다. 두 번째,
너 오늘 죽을 거거든. 너 오늘 죽을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 왜? 너 오늘 죽으면 너 이 가득 큰 창고에 이게 가득 이 채워놓은 이 모든 곡식 누구 것 되겠느냐 지금 이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만 엄청나게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다, 속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이 창고 이렇게 넘치도록 했을까요? 예, 원래는 자기 창고도 부족해. 근데 가득 채워주고 넘치는 거는 뭐 좀 하라고 하시겠죠. 좀 나눠주기로 좀 하고 옆집이 굶는가 안 굶는가 좀 살펴도 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진짜 굶는지 안 굶는지 살펴도 보고 이 넘치는 거 가지고 네 창고 퍼내라 지금 그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거 가지고 넘치는 거 가지고 이 말이죠. 그런데 아니야. 여기에 넘치게 부어줘봤자 자기 주머니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이 속부는 하나님 부어줘 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지요. 이거는 이 말이죠.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루왕 얘기 들어봤죠? 왜 하나님 복 못 준다? 어저께 신명기 8장에서 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다. 이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재물 얻는다면 다 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부터 온 재물을 가지고 아파트를 40평짜리 하나 샀어요. 5억 정도 주고 하나님이 재물 줬기 때문에 알뜰살뜰하게 저축했어요. 5억 되자마자 아파트 한 채 딱 사니까 우리 하나님 뭘 하실까요? 아파트 한 채 딱 산 사람한테 대답 좀 해보세요. 뭘 할까요? 어? 예? 어리석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 평생 가지면 안 되겠네 우리는. 하나님 춤추시죠. 왜? 야, 너 지혜롭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파트 다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물며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시잖아요. 또 5억을 주시잖아요. 예, 이건 뭡니까? 창고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합니까? 우리 5억 생기면 아버지 알죠?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 아들 장가 갈 때 아파트 한 채 또 한 채 마련해놨어요. 아들 앞으로 또 5억 또 주시잖아요. 아버지 내 딸도 하나 있는 거 아시잖아. 딸 또 딸 거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창고 짓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다, 성인 댓글랑 나한테 넘겨라, 그 딸 네 딸 아니고 내가 성인 때까지만 너에게 맡겠다, 나한테 넘겨라, 내가 그 아들 축복할 것이고 내가 그 딸 축복해서 그 딸 그 아들에게 내가 집 줄 거다, 네가 네 아들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사주고 나면 끝까지 며느리 괴롭히잖아. 내가 집도 사줬는데 이래가지고 집에 찾아온다는 둥 안 찾아온다는 둥 이래가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를 또 다 그냥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 그 집 받지 마세요. 젊은이들이요, 부모 집 받지 마. 골치 아파. 왜? 사줘놓고도 그 정을 못 돼. 자꾸 내 거라 생각하고. 준 걸 자꾸 기억해. 그러면 그대로 받을래. 그만큼 받을래. 딱 준 만큼 받을라 그래. 요즘 며느리가 그만큼 할 수 있나, 어디? 그러니 힘들어요. 받지 마세요. 주로부터 받으세요. 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큰 창고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 이제 요 권사님 하나 죽이겠대요, 하나님이. 이 큰 창고 지어놓은 권사님. 그래, 죽었네요. 그 권사님이 죽었으면 그 권사님 앞으로 집 한 채, 아들, 딸 앞으로 집 한 채 된 거, 그 누구 거 되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지금 오늘 질문 뭡니까? 네가 준비한 그거, 누구 것 되겠냐? 지금 이 질문이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 것 됩니까? 아들 거. 그렇죠. 아들 앞으로 샀으니까 아들 거. 예, 내 앞으로 사는 건 법적? 상속인 거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 절대로 남편 거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내 죽고 잘 사는 걸 보려면 힘들잖아 마음이. 자매들한테 물으면요 거의 80% 90%는 아들 거. 형제들은요 달라요. 부인 거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사랑이 커다 해도요
여러분은 남편의 사랑보다 작아요. 남편 죽어도 마누라 생각하는데 마누라는 아니야. 새로 들어올 여자를 눈독으로 못 봐. 아무튼 아들 거, 아무튼 아들 거, 그죠? 아들 거 혹은 법적 상속인 거. 네. 자, 우리 한국 엄마들은요, 내가 죽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아들을 부자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골백번도 죽어주리라. 이게 한국 엄마들이에요. 그 아들 거 되면 좀 좋겠어요. 아들 거. 이런 속부의 재물, 속부의 근성으로 모은 이 재물을요, 하나님이 욥기 2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것 되면은 우리 지금 죽어줄 수 있잖아. 근데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속부의 재물을 욥기 27장 16절 17절을 볼 건데요. 이 속부를 말합니다. 13절에 여러분 이 욥기를 이해할 때는요, 미가스를 이해해야 이해하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듣기 마세요. 2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과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는 산업이 이것이다 말하는데요. 이때 이 악인을요, 하나님이 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이런 속부는, 16절 시작, 이 속부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어째 생각하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가 속부의 근성으로 재물을 모았느냐? 내가 반드시 그 아무리 은,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잖아요. 아무리 재물을, 보석을 티끌같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네가 준비한 그 은을 누구에게 지금 줄 거다? 잘 얘기해보세요. 누구에게?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들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의인에게 줄 것이다. 우와,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심각하다니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거 얘기해 줄까? 미가서에서. 자, 미가서 한번 봅시다. 더 심각한 거. 하나님이 속부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빈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속부를 청산해야 됩니다. 자, 미가서 6장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에 보면은, 이거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싶은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게 뭔 고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에 하나님께서 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뭐 하는 거다? 믿음적 반응, 행동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순종은 행동까지 가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예. 거물을 내려라 이러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거물을 풀어야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물때가 만지면 내일 모레 거물 한번 내려볼게.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라고요? 말씀에 믿음적 반응까지,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이게 예배다.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원칙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예배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그것이 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성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 볼까요? 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뭐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인지. 10절에 악인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장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거짓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거다.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데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은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돈 벌으라는 거예요. 거짓 저울추를 주문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게 하는 정직한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지금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해. 천천의 순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아니, 나의 성품을 드러내라. 돈 벌 때도 나의 성품을 드러내고 돈 쓸 때도 나의 성품과 나의 원칙이 통하게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지 마라. 속부들은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는 속부. 속부의 정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에게 대하여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사람이 속부라 그랬는데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정의는 뭡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자는 속부이다. 경고예요, 경고. 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았느냐? 그러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응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므로 내 죄로 말미암아서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첫 번째, 죄송해요. 병들 수 있다, 경고합니다. 예, 다, 내 몸이 다 병도 올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속부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금 왜 목사님과 저를 여기 보냈겠어요?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이 속부의 삶을 돌이키라. 예, 잘못하면요, 이 속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두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병들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속부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거두시는지 그거는 미가서 전체의 끝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병들게 했으라도 그 속부를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재산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을 건데요, 어느 날 한순간 재산은 그냥 깡그리째 다 날아갔다. 우리 주변에 천지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천지에 있는 얘기들. 제가 이 속부로 재산 날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재정학교에서 해줄게요. 자, 14절. 이 속부의 결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통 경고장을 날리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속이 빌 것이다. 네가 감추어놨느냐? 너 속부의 재물 너만을 위해서 챙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면서 이 큰 창고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다 모았느냐? 내가 그것을 네가 감춰놨다라도 칼에 붙이겠다. 이거 뭡니까? 멸하겠다 이거예요. 그 재물 자체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요번에 이게 전 대통령 고생 무지 많이 하시던데요. 주님이 칼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 속부의 재물은요, 하나님이 칼에 붙여가지고 그 속부의 모든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 의인에게 주겠다.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버시잖아요, 사업하다가. 근데 이 속부 건성으로 벌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벌어도 벌어도 모자라요. 돈은 100억을 벌어요. 근데 110억이 나가요. 돈은 1억을 벌어요. 분명히 계산적으로 남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남아요. 돈은 벌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의 재물에는요, 울타리를 둘러 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속부의 재물은 칼에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부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지금 당장 돈은 버는 것 같지만 칼에 붙여지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만족한 삶이 없어요.
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난 열매를 밟아도 그 기름을 몸에 못 바른다.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고생은 뼈 빠지게 해. 10년, 20년, 30년. 근데 늘 그 삶이야. 계산이 안 나와.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아 이번 달에 좀 벌었다 싶으면 사건 사고가 터져. 아 이번 달에 남아야 되는데 실제 삶은 안 남아. 이거요. 내 삶 가운데 뚫어진 전대를 하나님 만드셔서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이 속불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음하게 다루시냐면요. 16절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 아닙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이 뭡니까? 바알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속부의 삶은 오므리와 아합의 집의 예법을 섬기는 그 삶이다. 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바알 신의 원래 원어가 뭐라고요? 만몬이라고 배웠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속부는 만몬의 장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다루어야 된다. 모습은 교회 나오는데 모양은 교회 나와. 근데 이 모든 마음에 진짜 중심 안에 들어가면 돈인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이 속부의 삶. 그래서 나를 위해서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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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고 인색하고 또 인색하고 부정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돈을 벌고 벌고 또 벌고.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만몬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몬이 너희들에게 가면은 뭐랍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부의 근성을 가지고 돈을 모으거나 돈을 벌면 이 재물은 반드시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새까맣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한다. 그러니 이 예언도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좋은 예언만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놓은 이런 속부들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 흐르지 않아. 이런 속부들이 이 세계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가지 않아. 부가 집중됩니다. 예, 부가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부를 흩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해요. 예, 예레미야서 17장 보실까요? 이 예레미야서 17장에 하나님이 또 속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때 이 심장을 살핀다는요, 각 개인의 중심을 살핀다는 뜻이고요. 폐부를 시험한다, 이거는요, 각 개인의 깊은 숨은 동기를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자고새라는 새는요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남의 알을 품어가 부활을 시켜요. 지가 난 알이 아니라. 그래서 얘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엄마 우리 엄마가 아니냐고 다 도망가버려. 이게 자고새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11절을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11절 가지고 속부를 정의해보면 뭡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 여러분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써라. 이거 하나님 나라가 없어. 저는 근데 그걸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아 버는 방법은 좀 부정해도 되나 보다. 쓸 때를 잘 쓰면 되나 보다 했어요. 죄송해요. 제일 먼저 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세금 많이 떼먹었어요. 왜? 뭔 생각이 있었습니까? 개처럼 벌어도 정성처럼 쓰면 된다는 사고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는 버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너의 성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부의 근성으로 이 두 가지에
이 두 가지의 기반으로 돈을 아무리 모아놨다 하더라도 당대에서 끝나요. 당대에서 끝나. 그 재물은 끝나. 아무리 여러분 100억을 모아놨든 200억을 모아놨든 하나님이 끝내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위험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는 아들한테 그 재물이 넘어갈지 몰라요. 아들 대해서 바로 끝나. 그 재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끝내겠다. 속부의 재물은 옮기겠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너무 좋잖아요. 의인 되면 되잖아. 그러면 속부의 재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약속할 때 이사야 45장 2, 3절을 가지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많이 있다. 그걸 내가 너에게 이끌어오겠다. 나중에 알았어. 이게 속부의 재물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속부의 재물을 멸하시고 이걸 의인에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인 되면 됩니다. 예, 우리의 속부의 재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의인 되면 그 재물은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뭔가? 잠언서 13장 22절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에는 원래 나의 계획은 이거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선인의 그 산업은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또 말하고 있어요. 이 선인은요, 이 성부를 말해요. 성부의 산업은 어떻게 된다? 자자 손손에게 흘러가겠다. 왜? 성부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 패밀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할 거기 때문에 자자 손손에게 내가 내려가게 하겠다. 내가 그 성부의 재물을 울타리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죄인, 속부의 재물은 또 누구한테 주겠다? 의인에게 주겠다. 또 약속하는 거예요. 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속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입니다. 하나님은 속부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우리의 행동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행동. 잠언서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다. 이자 있죠?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은 거기 네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의 네 재물을 다 또 옮기겠다. 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도움 거래하는데 비싼 이자 받고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 집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교회 장로님들이요. 교인들끼리 엄청나게 비싼 이자 받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100만 원 빌려주고요. 이자가 10만 원이야. 100만 원 빌려주고요. 이자가 20만 원이에요. 그것도 선이자 떼고 20만 원 떼고 80만 원 빌려주고 갚을 때 100만 원 갚아야 돼. 그러면 20만 원 뗐지요? 또 갚을 때 또 100만 원 갚아야죠. 이자가 40만 원이야. 제가 이건 많이 봤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경고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느냐? 내가 다시 또 성부에게 그 재산 옮기겠다. 이 행동이 왜 이런 행동이 나옵니까? 왜 속부는 이런 행동이 나와요? 자, 한 가지만 더 봐봅시다. 왜 속부가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하나님께서는 자,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가 된다? 예, 자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여기 밑에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가 뭐란 말입니까 지금? 일만 악.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내 중심의 마음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러면 보이는 세계에 나의 열매는 뭡니까? 일만 악. 부정직함. 당연하죠. 돈을 사랑하는데 부정직하게 돈 벌고 싶지. 왜? 돈 사랑하니까. 그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마음의 뿌리를 둔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뿌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게 심장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행동은 자동이에요. 뿌리에서 영향받아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뿌리를 갈아엎어야 돼요. 뒤집어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직한 거 아무리 가지 잘라보세요. 또다시 나도 부정직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뿌리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뿌리를 뭘로 바꾸실 거예요? 잠언서 8장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1절로 바꾸자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1절 볼게요. 이 뿌리로 바꿔라. 잠언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첫째,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누구 사랑으로 바꾼다? 하나님 사랑으로 바꾼다. 뿌리 자체를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요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 놓은 걸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요 약속이 나왔어요. 약속.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다? 어떤 형태로 있다? 약속. 지금 오늘 약속이 뭔 약속이 나왔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 창고에 엄청난 재물로 채울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 창고에 엄청난 재물 받으려면 간단해. 누구 사랑하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재물을 주실까요? 여러분 남자 여자 한번 사랑해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랑하는 대상한테 다 퍼져. 다 퍼져.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뿌리를 딱 바꾸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 어딘가를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어디 사랑합니까? 이러면 온 땅에 내가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 예를 들면 내가 온 땅에 헐벗고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한다. 이러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대상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옮겨오셔서 그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재물을 빼앗겠다, 재물을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버립시다. 예, 이 속부 청산해버립시다. 속부는 그럼 언제부터 청산되냐? 내가 결정하는 순간부터 끝나버려요. 내가 결정하는 순간부터. 예.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냥 속부가 바로 끝나기 시작해요. 사단은 또 그래요? 그거 안 된다고? 아니요. 제가 속부였잖아요. 이거 홍 목사님이 저한테 다 가르쳐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그 앉아서 소망 없을 때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뭐? 의인 되기로 결정했어요. 첫째, 왜 하나님의 재물은 의인에게 옮겨지니까? 그래서 이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는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 이런 것들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재물은 그 의인에게 어떻게 옮겨가는가 좀 보고 싶어요. 오늘 이 오전 이 첫 번째 타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어요. 속부로 계속 살면서 마지막에 건강도 나빠지고 마지막에 나의 모든 재물은 의인에게 다 옮겨가는 걸 내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그전에는 여러분 괜찮아.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이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커. 이 가르쳐줘야 알지. 가르쳐줘야. 가르쳐주기만 했다라도 내가 일 안 살 텐데. 왜 못 가르칩니까? 담임 목사님들. 몰라서 못 가르칩니까? 돈 얘기하면 싹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 알아도 못 가르쳐. 알아도. 담임 목사님 쏙 다 쓰고 빠져. 네. 아무리 선한 말로 복 받으라고 얘기해도 그거 복을 안 받으니까 나 시험 들었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돈 얘기를 목사님들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밤에 결정하십시다. 네. 만몬 어제 결정했고 속부 끊어냅시다. 그래야 지금 있는 재물 있죠, 지금까지 번 재물 있죠, 속부의 근성으로 다 벌었죠. 근데 오늘 이 밤에 돌이켜보면 그 재물 보장돼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속부의 재물로 내가 재물을 불렸다 하더라도 그거 안 뺏어갑니다.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 내가 비록 몰라서 속부의 재물로 이렇게 벌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내가 성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연습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걸 끊어버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 속부를 청산합니다. 아버지 제 재물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십시오. 요청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 좀 손 높이 들고 아버지 다시는 이래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속부의 삶을 청산합니다. 나에 대하여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모든 속부로부터 옛 시름으로 끊어버리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부정직한 방법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 인생했던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공의를 베끼셔서 너희 저희들이 성부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움직여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주시고 우리의 뿌리를 다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돈을 사랑하는 이 모든 뿌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뿌리로 다 바꾸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공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아버지 구원이 임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모든 재물들을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셔서 아버지 용서하시며 공의를 베풀어주셔서 아버지 이 재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다르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새롭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원칙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겠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새간 찬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속부의 삶을 청산하리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인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아버지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 안에 하나님 이 심장 안에 이 돈을 사랑하는 뿌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에 이 심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게 하시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하나님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밤에 모든 속부를 끊어버리고 의인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에 이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